처음에 내뱉은 것 치고는 얌전히 잘해주는 것 같네. 첫인사를 그렇게 험악하게 해놓고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야? 나라고 안 놀랐겠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덩그러니 떨어졌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대뜸 팔다리부터 날렸으니 처음엔 막막했는데 몇 번 해보니 대충 어떻게 손님을 접대할지 알겠거든. 불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불만? 또 그렇게 노려보네.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 됐으니까 이야기나 해. 아니, 뭐... 역시 혼자서 접대하기는 박차단 말이지. 한 명씩 오는 놈들이면 몰라도 여럿이 몰려올 때면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상대해야 하나 싶다니까. 혼자로는 버거워질 때가 오지 않겠어? 지금이야 별거 아닌 허한 조직들이니 가능하지. 게다가 감정을 끌어내야 하느니 뭐니. 손님들을 그냥 죽여서도 안 된다며. 뭐야, 그 묘한 표정은?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 그게 최선일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나서보려고? 아니, 대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 그 존재라는 게 뭔데?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겨우 숨만 붙어서 형체도 유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 이 도서관에서 너와 나 말고 살아 숨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널 도와줄 사서들과 함께 책 속에 잠들어 있어. 그들이 살기 가장 적합한 장소로 만들어졌거든. 사서? 책 속의 존재? 지금은 내가 말해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 도서관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 뭐 그렇다 치고. 잠들어 있는 존재라는 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데? 책 안으로 들어가서 갇혀있는 사서들을 꺼내오면 돼. 아마 각자 다른 이유로 그들의 힘에 침식해 있을 거야. 그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 우리를 믿지 못할 거고. 우리를 침입자로 생각한다는 거군. 맞아. 그리고 만약 모든 시련을 뛰어넘는다면 그들도 너를 받아주겠지. 너무 막연한데. 지금은 엄청 약해진 상태라며 도움이 될 수 있긴 한 거야? 그들이 직접적으로 손님을 대접해주는 게 아니야.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서들에게 힘을 주는 거지. 아, 여전히 감도 안 잡히고 아득하네. 어쨌든 네 말은 그들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그 시련을 이겨내야 비로소 인정받아 힘을 빌릴 수 있다는 거군. 책 안에 들어간다라... 동화에나 나올 법하구만. 네 말대로 손님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아무쪼록 성공하길 바랄게. 아,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